46 동갑내기 파이터 최무배와 마이티모가 내일 장충체육관에서 격돌합니다. 오늘 두 선수의 개체량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아니라 훈훈한 우정이 흘러 화제가 됐습니다. 이원주 기자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살기를 보이며 상대를 향해 주먹을 들이댈 때 대결을 하루 앞둔 파이터 같지 않은 두 선수가 보입니다. 내일 장충체육관에서 맞붙을 1970년생 동갑내기 최무배와 마이티모. 촬영을 위해 포즈는 취했지만 이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최무배는 생일을 맞은 마이티모에게 고깔모자를 씌워주고 아들의 옷까지 선물했습니다. 경기 소감도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인 킬러라고 불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인 되게 좋아해가지고. I know I have a reputation of beating the Koreans, but hey, it's a business. 마이티모는 거구 최흉만을 단 한 방에 KO 시킬 정도로 펀치의 파워가 강력합니다. 일발 필도의 주먹을 휘두르는 속전속결형 선수입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최무배는 그라운드 기술이 강점이지만 최근 타격 기술도 부쩍 향상됐습니다. 석 달 전 10살이나 젊은 일본 선수를 소나기 펀치를 퍼부으며 KO 시켰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겁니다. 펀치 대 소나기 펀치의 대결인 내일 경기는 화끈한 타격전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